자, 21번. 자, 21번 문제, 원래 주제 문제인데, 이 어법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어법에 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자, 공상과학 소설은 인버립스 포함합니다. 뭐를? 훨씬 더 이상의 것을, 뭐보다? 빛나는 로봇과 어떤 환상적인 우주선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것. 이거는 뭐니? 비교급 강조부사. 그치? 뭐가 또 가능하지? far. 그 다음에 또 뭐? By far. 그 다음에 뭐? Still or not. 그지? 그 다음에, even. 자, 요 정도.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자. Far by far, still a lot, even much. 그럼 맨날 안 되는 거는 뭐야? 절대 못 오는 거는 바로 very. very는 절대 비교급 강조부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 체크하고. 자, 실제로, 많은 가장 어떤 이상한 그런 공상과학 작품들은, 자,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그 공상, 이상한 그 공상과학, 여기서 pieces는 작품이지, 작품들은, 자, 여기서 핵이 many of는 수량 형용사고, 우리가 셀수 있는 거에 바로 many of니까 동사가 이제 복수로 처리한다는 거. 그들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과학적 사실에 기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에 기본을 둔다. 이 뜻이겠지. 자, 그러면서 because. 왜냐하면, 많은 공상과학 소설은 is rooted in science. 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문학을, 자, 영어 교실로부터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어디로? 과학 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문법적으로 체크할 게참 많다. 뭐냐? A great deal of는 수량 형용사인데, 이거는 이제 불가산이야, 불가산. 셀수 없는 거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science fiction이 셀 수가 없지? 그래서 a great deal of science fiction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거 맨날 많이 나오는 거지. Be used to 동사원형. 이거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부사 목적으로 되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용되다 하면 되겠지? 사용되다. 항상 뭐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be used to ing. 그러니까 여기 명사랑 많이 나오지? 이때는 무슨 뜻이니? 이때 to는 전치사가 돼서 뭐뭐에 익숙하다. 그지?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많은 공상과학 소설이 과학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대. 자, 그러니까 영어 교실로부터 그 과학 교실로 그 문학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나도니, 자,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영어는 도치가 일어난다. 100% 도치지.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이 도울 뿐만 아니라 뭐를 학생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보도록 어떤 원리? In action, 실행되어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그것은 또한 그들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창조적인 기술을 만들어 갑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나도 이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도치가 된다. 이거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요. 자, 준사역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목적어, 목적보에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수 있지만 또 뭐도 올수 있니? to 플러스 동사도 올수 있다는 거. 여기서 또 체크를 하자. 자, 그 다음. As students read a science fiction text. 자, 학생들이 공상과학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그들은, 자, 또뭐 해야 된다? 그 텍스트를 연결해야 됩니다. 뭐와? 과학적인 원리와. 해놓고 이거는 명명동. 어떤 원리? 그들이 배웠던 원리. 그지? 자, 그들까지 현재 배웠던 그 과학적인 원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학생들은 공상과학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non-fiction 텍스트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 명사 뒤에 갑자기 ing가 왔다. 이거는 뭐니? 바로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는 이제 앞에 수식하는 명사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 주어 수로 관계지. 그래서 이 텍스트가 cover한 다음에 이게 다룬다란 뜻이지. 뭐를 다뤄? 비슷한 아이디어를 다루는 그런 non-fiction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students can compare. 자, 비교하고 그 둘을 contrast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의 병렬이겠지. 자, 그리고 학생들은 can also build 또한 그들의 창조적인 기술을 쌓을 수 있습니다. 뭐함에 의해? sing, 봄에 의해. 자, 동명사고 뭘 봐? 과학적인 원리가 뭐야? 과학적인 원리를 봄에 의해. 어떤 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디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봄에 의해. 자, 그러면서 가능하게 뭐 하며? 이거는 이 안에 지금 분사구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안에 분사구문. 가능하게도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 그들 자신의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또는 여기에 병렬이야.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어떤 방식? 그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적용시킬 어떤 지식과 기술? 그들이 배웠던 그 지식과 기술을 적용시킬 새로운 방식을 상상하면서 그 과학적인 원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봄에 의하여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아, 구조 복잡하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이건 동명사다. 그리고 얘하고 얘 관계는 이 PP 형용사지. PP 형용사. 누구야? 프린시펄을 수식하는데 프린시펄이 사용되는 거니까 PP가 맞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게, 이건 문제 내면 좀 속기가 쉬운데, 이 sing, 이것을 봄에 의해 했는데, 이 보다라는 이 문장절 안에 부사절 압축이 들어와 있는 거야. 뭐 하면서 보는 거야? 자, 과학적인 소설, 그들 자신의 과학 소설을 가능하게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seeing이라는 명사절 안에 이 possibly creating, 이거는 요거 병렬이고, creating, imagining이라는 부사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지? 자, 요런 구조. 아주 문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굉장히 많은 그런 글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문법 말고 이제 말 그대로 주제 문제로 나왔는데, 이 그럼 어떤 구조냐면 공상과학 소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소재는. 근데 공상과학 소설이 뭐다? 자, 이 과학의 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상과학 소설이 뭐할수 있다? 자, 우리 영어 교실로부터, 자, 뭐야? 과학고실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고 싶은 얘기였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상과학 소설이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공상과학 소설이 학생들이 이걸 하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또뭐 한다? 창조적인 생각도 만들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읽을 때, 그러니까 뭐야? 학생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지. 학생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자,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막 비교하고 막 대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한 또 창조적인 기술을 만들지 계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공상과학 텍스트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구조로서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답은 Benefits of Using 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소설을 사용하는 혜택, 과학 교실에서 이게 바로 답이었겠지.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문법적으로 낼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너희들하고 분석하는 때는 어법 위주로 지금 분석을 했다. 너희들도 일단 공부할 때 2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지적했던 어법 꼭 머릿속에 체크해 두고, 다음에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자.